매매 고수 두 분 소개해 올립니다. 타이거 인베스트의 황윤석 대표,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전문가 올적 특징도 살펴보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당연히 이제 잡아주셨는데 일단 이청원 차장께서는 현대바이오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장 초반에는 10% 정도까지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종가에는 약 4%대로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치료제가 되겠죠. 동사가 현재 임상 이상 그 치료제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생산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동국제약, 유영제약 등과 업무적인 협약을 이미 체결을 하였고 이건 곧 이제 시중에 동사가 만든 그 치료제가 어느 정도 공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현 시점에서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코로나 확진자인데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너무나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달 초였죠. 아마 말 정도가 되면 대략 하루에 15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아마 15에서 17만 명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은 결국에는 경증 환자 또는 경증 수준의 위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 전이었죠. 정부가 앞으로의 방역 체계와 여기 코로나에 대한 준비를 경증 환자보다는 가급적이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백신이죠. 백신을 맞는 접종률은 점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의 수가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한편으로 남아있는 건 이제 치료제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오늘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좋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쉽게 매수세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지난해 11월, 12월 동사 같은 경우에 평소와는 다르게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대략 2만 원 정도에서는 반등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어요. 하지만 동사가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멘텀을 모두 다 수용할 만큼 주가는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 2020년에 주가 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습니다. 이미 백신도 그리고 치료제도 모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수혜는 결코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나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인 기업들은 그 상승이 조금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무산된 기업들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2020년 그때 당시 수준까지 전 흐를 거라고 봐요. 그나마 현대바이오는 오늘 좋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 이게 매우 아쉬워요. 가급적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는 매도를, 그리고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타 섹터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분간 제약 바이오는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서 현대바이오 이야기해 주셨고 관련된 테마 섹터 좀 보수적으로 보신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황윤석 대표님의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종목인데요. 메디아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 재택치료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면 그동안은 이제 재택치료자를 분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보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는 일일 모니터링, 진단키트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디아나는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산소포화도 측정기 또는 뭐 심장 충격기 제세 동기 뭐 이런 걸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94% 미만이면은 호흡 곤란 상태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반 관리군에는 이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제2의 진단 키트 역할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15,000원이었던 가격이 지금 3만 원, 4만 원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확진자 수 급증, 그다음에 재택치료자 급증이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기현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뭐 유유제약이라든지 CU 메디칼, 좀 전에 메가 ECS 이런 종목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정부에서 하는 방역보다는 이제 각자 도생이다. 그래서 개인 방역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메디아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오늘은 상한가로 그대로 막바로 이제 진입을 했는데요. 거래량이나 최근의 주가 흐름을 보면 한두 번 더 두 차례 정도의 급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리두기 제한을 다 없앤 상태고 지금 시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반면에 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신규 진입해서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각국의 코로나 또 지금 상황과 함께 정책 방향도 굉장히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관련주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